소녀로 팀장의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녀로 팀장님은 눌림목 공략 천천히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소녀로 팀장님이 어제도 나오셨는데 어제 알려주신 전략에 따르면 좀 쉬어가자고 했는데 오늘 급격하게 올라버려서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그러면 이 키워드 무슨 의미일까요, 팀장님? 네, 저는 웃고 있지만 속은 굉장히 쓰립니다. 네. 그다음에 섹터도 제가 제약바이오를 준비를 했는데 워낙 제약바이오가 아닌 다른 섹터를 너무 강해가지고 좀 제가 잘못 골랐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강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뭐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줄 몰랐고 이게 진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찐 바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선물이나 수급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님이랑 앵커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까지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가 선물 200지수 선물을 샀을 때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거는 포지션을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 들어있는 돈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결제 약정을 보면은 1월 초부터 1월 중순까지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 다음에 미결제 약정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물 수급 동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세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매수가 매도를 환매수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옵션 만기일도 이제 거의 2주 뒤고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도 한 달 뒤이기 때문에 네. 어떤 포지션을 급삭하게 뭐 좀 정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정말 유망한 섹터들이 많은데 저는 제약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약바이오를 좀 안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반도체나 AR 소프트웨어, 뭐 코스피 이제 IT 전기전자나 네. 코스닥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오늘은 아니지만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서도 제약 섹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저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보니까 일단은 바이오 안보법을 추진하는 미국,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견제했을 때는 국내 삼성 바이오틱스 CDMO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뉴스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라이릴리랑 노모로 디스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테슬라 시가총액을 따라잡았고요. 그다음 노모로디스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면서 유럽 기업 중에서 5천억을 넘긴 기업은 루이비통 다음으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업이 만약 기대감을 오른 것이냐? 아닙니다.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 손실을 이제 영업 흑자로 바꿔놨죠. 그래서 지금 일라이릴리랑 노모로디스크는 영업 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퍼가 110이고 노모로디스크는 퍼가 35 정도 되면서 단순하게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실적까지도 갖추고 있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개정된 첨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유전자나 뭐 ADC 접합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지금 변동성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수급 좋은 가운데 JP모아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단기적인 조정 거친 다음에 오늘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공략해보자라는 소녀로 팀장님의 의견이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너무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잘 선별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고르셨어요? 네, 우선은 이제 좀 제가 자신감 없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변동성이 네. 강한 종목들보다 일단 대장부터 매매를 한 다음에 대장들의 시세가 정말 좋으면 제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후속주를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고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혈압 치료제 아모디핀이나 뭐 복합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등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어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와 얀센의 기술이 비만 치료제 HM12525A 등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네. 비만 치료제를 외국은 이제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국내는 당연히 한미 약품이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년 안정적인 실적이 향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계열사인 JVM마저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가 엄청 많습니다. 아모잘탄이 누적 매출 1조를 돌파했고 호중구 감소증약 로벨돈이 아시아랑 아프리카 판권을 확보했다면서 올해도 2023년에 이어
이어서 2024년도 안정적인 실적 향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 위치에 괜찮고 수급이 외국인 투자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이제 약간 지분 경쟁 뉴스가 있죠. 네, 그렇죠.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락 됐는데 그 장난분이 약간 반격을 할 때는 좀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장급 종목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조금 단기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근당을 말씀을 종근당이요? 드릴 겁니다. 차트 움직임이랑 수급 동향, 그다음에 영위하는 업무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종근당 같은 경우는 역시 텔미누보, 타크로벨 등 기존 제품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고요. 제네릭 의약품과 같은 신약 개발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연간 매출액의 10%를 꾸준하게 신약 연구 개발을 투자하고 있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났는데 K캡의 판매권을 이제 종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보령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매출 공백을 좀 메꿀 수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근당이 지난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증가를 하고 있고 다양한 기업들과의 코어 프로모션이 확대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K캡이 판매 종료되면서 실적 공백이 발생하겠지만 자체 개발 품목과 신규 도입 품목이 연간 1,200억 원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그 공백을 메꿔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차트 모양 한미화품과 비슷하고요. 쌍바닥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부분이고 수급 동향 외국인 투자가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강한 종목들 상승 보여주고 제약바이오로 수급 들어왔을 때 그때는 1등주와 2등주 매매를 해보시고 이 종목들이 날아가면 제가 다음 제약바이오 종목을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근당과 한미약품 이렇게 두 가지 제약바이오를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눌림목 공략해서 천천히 좀 끌고 가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또 한번 부각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한 번 더 작은 종목들로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제약바이오 쪽에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자, 대표님은 이거 보시고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 좀 떠올리셨나요? 네, 저도 이제 팀장님과 같은 의견으로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이제 1순위를 비만 당뇨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이제 조금 새로운 종목인 동아 ST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ST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미국 자회사에서 이제 이 뉴로보에서 비만 치료제 이제 임상 1상 승인 소식이 이어졌으나 지금 이 섹터 자체가 조금 다른 섹터 수급에 밀리고 조정 중이라 아직 빛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열되어 있는 섹터 를 보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조심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숨 고르기를 할 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바카스로 알려진 회사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특히나 이런 당뇨 쪽 그리고 탈모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비만 당뇨 부문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 또 이제 23년 같은 경우는 이 슈가뇨의 매출이 증가를 해서 이 당뇨 단일제인 이 다파프로와 복합제 출시로 이제 올해 한 100억 원대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중일 때 특히 제약바이오 쪽 업종 보실 때 이미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미국의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 계속 연일 신고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좋은 리포트들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좀 조정 중일 때 이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는 전고점이 한 72,300원 정도였었고 지금 이제 이 큰 박스 안에서 다시 조금 이 거래량만 받쳐준다 면 충분히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두 분이 종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동아ST까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작년부터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쪽 섹터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올해도 역시 이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겠다. 우리 시장에서 연관시킬 수 있는 종목들 세 가지 정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제약바이오 또 한번 타이밍이 오겠죠. 그때를 위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